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데가 오랜만에 또 부산 해운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오 기자하고 이 박사하고 같이 이제 라이브 생방 라이브 방송도 좀 하고 올라가기 전에 또 한마디 또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왔는데. 그래서 오 기자하고 조금 아까 밥도 좀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릴 될 말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우리 오 기자한테 또 부탁을 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잘 잤죠? 예. 일단 뭐 부산이라는 데가 저는 이제 또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이 부산이라는 데가 좀 생소한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과거에 서울에서 부산 내려왔다. 그럼 또 부산 아가씨들이 또 서울 말씨만 하면은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 옛날에 그 아가씨들하고 잘 나갔어요? 그랬죠. 아니 뭐 딱 어디 뭐 먹을 때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상당히 또 서울 말씨만 하면은 그러면 그럼 이제 부산 분들이 호의적이죠. 부산 분들이 보면은 요게요. 아니 호의적이다. 네. 아, 저도요 한 80년대 초반 이때면은 이 부산 아가씨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면 상당히 그럼요 호의적이었어. 이거는 팩트. 예. 네, 그래서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해운대 내려와가지고 요 저 뒤에 보이시는 LCT 보이시죠? 저게 L 빌딩인데 그 뒤에 또 보이는 그 아파트가 H 아파트예요. 그 조철위원 집 아닙니까 옛날? 아 그렇죠. 뭐 옛날이 아니라 지금 지금도 아, 저기를 판 게 아니고 여기를 전세를 주고 제가 지금 인천 소래로 또 전세로 와서 애기들 학교 때문에. 근데 뭐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 완전히 쓰레기 됐다 그러던데. 아 저게 막아가지고 말을 그 더럽게 하죠. 쓰레기가 뭡니까 지금? 덩입니까 덩? 그게 아니고 저기가 뷰가 기가 막혀갖고 그렇죠. 집값이 좀 짭짤하게 올라갔었는데 저놈의 LCT가 해운대 뷰를 막아가지고 스톱 상태, 정체 상태라 그러더라고.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살 집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네. 이건 뭐 우리 이건 개인사 얘기고. 예, 예. 자 오늘 우리 그 팬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이 도움 드릴 얘기를 제가 좀 오 기자한테 부탁을 하려고 오늘은 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 조교사들, 기수들 이 어떻게 조교사가 되고 기수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각 조교사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 몇 조는 승부 스타일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조교사님들의 어떤 스타일 뭐 이런 거 등등 여러분들이 들으면 경마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 재밌는 얘기를 좀 몇 마디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오 기자님한테 첫 번째로 좀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네. 이 조교사 다 되려면 어떻게 되고 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네,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처음 보시는 팬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 그 항공마사회에서 모집하는 그 신장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적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증을 걸쳐 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수 양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2년 동안 아주 진짜 모진 하드 그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양성소에서 있다가 그냥 도중에 하찬 그런 예비 기술도 좀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걸쳐가지고 이제 기수가 되는데 뭐 기수가 된다고 해서도 바로 또 말에 기승하는 게 아니고 요새 이제 그 과천 경마장에 보시면은 이 그 예상지 같은 데 보면 훈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그 훈련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친구들이 바로 이제 그 요즘 새롭게 요새 이제 37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요새 이제 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수에 입문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수 양성도도 졸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수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로 따지면은 그 파일럿 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항공 교육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고 본인과의 싸움에서 또 이겨야지 기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수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무슨 뭐 좋은 말 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문세영 뭐 상당히 어렵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또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수 되기가 상당히 또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조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는 세 가지 이제 경로로 조교사가 됩니다. 뭐 기수였다가 또 시험을 봐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온 그런 뭐 조교사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영예 기수였다가 또 이제 그 올라오신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경마 교관이 있어요. 이 양성소에 교관 하시던 분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서울 경마장에는 2조의 손영표 조교사가 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조의 서정아 조교사가 교관 출신이고, 이 과거에는 이제 그 서울 34조 신우철 조교사가 역시 또 몇 안 되는 교관 출신 조교사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교사로 또 입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실 뭐 고생들 많죠. 그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청소하고, 네, 청소하고 뭐 닦이고 씻기고 다 하고 그런 과정 걸쳐서 조교 승인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조교사로 또 입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또 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19조 마방이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김영관 조교사는 또 어떤 출신이었어요? 김영관 조교사는 잠깐 그 기수 생활을 했어요. 기수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막바로 그 뭐 체중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관리사로 이제 전직을 했죠. 전직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마장이 뭐 2000년 초반에 열려가지고 그때 내려오시면서 뭐 그야말로 뭐 정말 성공하셨죠. 성공 케이스지. 성공 케이스입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특히 19조 김영관 마방 같은 경우는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 예, 예. 자, 두 번째는 우리 저 오 기자님이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오영렬 기자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물론 뭐 조철에 매일 월요일날 라방에서 보신 건 당연하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마장 가시면 그 마사회, 한국 마사회 공채 2기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해설이요? 지금은 해설 아나운서 해설을 가라 그러지. 마사회 해설 객원이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그 경마하기 전에 마사회에서 방송 막 마필 설명하고 할 때, 지금은 이제 없죠. 딴 데로 가죠. 없어요. 지금 일간 스포츠, 그렇죠, 예. 스포츠. 위원이고, 예, 예. 그러니까 얼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KRA 마사회 2기 공채 해설 위원이었던 오영렬 기자입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좀 띄워드렸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이 회원님들이 또 궁금할 거란 말이지. 네. 그 인터뷰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기자, 오 기자도 있고 딴 기자도 있고 있는데 과연 그 인터뷰 내용을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또 보면 책마다 인터뷰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뭐 A 경마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B 경마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방 취재의 이 종류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한 가지 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잘 그 서울하고 부산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그 서울하고 부산하고 조교사들 그 제가 주재하면서 그 인터뷰한 그런 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에 또 과거에 또 3년 있었고 지금 현재 서울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책마다 틀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기자가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수나 조교사가 인터뷰를 해줬는데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자기 견도가 들어간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인터뷰 내용 그대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하고 아. 좀 더 약간 될 것 같은데 또 뭐 과장해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예, 예, 예. 그게 이제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은 대로 가감 없이 이제 전달을 해줘야지 이게 그 미디어 매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예상지를 보시는 팬들이 좀 더 그 자세하게 팩트 있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사람이다 보니까 뭐 자기하고 조금 친한 뭐 조교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과장되게 요만큼 좀 또 무조건 뭐 뭐 최선보다도 입상권에 도전하겠다 요런 거에 일단은 그 팬 여러분들이 너무 과신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이게 뭐 허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은 또 특히나 그 허구적인 사실을 발설이나 이렇게 글로 썼을 경우에는 잘리잖아.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아웃입니다. 뭐.
그 네. 인터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 이런 부분이 기사거리가 나와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중간에 물어보는 게 이 허위 네. 허위 사실 아니에요? 사실 유포죠. 근데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마방 예를 들어서 오 기자는 이제 매주 마방을 들어가잖아. 네. 기수들도 만나보고 조교사들 만나보고 아 내용 듣고 뭐 인터뷰 기고도 하고 책에다가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며.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사실 그 일반 그 뉴스 매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이제 전달받는 기사가 또 있어요. 이게 받아가지고 또 다시 또 그냥 똑같이 써줄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일로 못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허위 기사라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전달받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조금 팩트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오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당발이야 마당발. 다 인맥 좋고 이 친구가 성격이 워낙 좋아갖고 둥글둥글해요. 조철처럼 막 푸닥푸닥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좋아갖고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갖고 인터뷰 내용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또 재미난 그 에피소드를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은 이게 그 사실 그 조교사 기수 인터뷰들 물론 이게 이제 그 한국 마사회법에 보면은 모든 정보를 이제 오픈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해주시는데 사실 뭐 그분들하고 우리들하고 뭐 돈 거래 이런 거 절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뻥튀겨져가지고 소스가 되고 무슨 뭐 정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쳐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인터뷰는 그냥 인터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추리를 하셔야지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었다가는 또 이제 패팅이나 이렇게 추리하시고 이러는데 선별하시는데 객관적인 전략 좀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지.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게 과천 부산에 많은 마방과 조교사와 기수분들이 있는데 네. 뭐 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오 기자님이 특히 기억나는 예, 어떤 그런 마방 조교사의 승부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기수라든지 이런 거 한 두세 명 기억나는 거 그렇죠. 이 마방은 이런 식의 승부를 즐겨 한다 뭐 아니면 이 조교사는 성격이 이래가지고 뭐 이렇다 뭐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느낀 그렇지. 거지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 20년 동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승부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짜다 이거죠. 아. 신마 승부에 짠 마방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좀 아껴놓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히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빨리 안 가겠다. 뭐 그런 마방들이 있는데 뭐 준비를 좀 완벽하게 좋게 얘기하면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뭐 주행 심사 보고 보여준 대로 막바로 좀 승부하는 마방들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이게 저희가 그 물론 유튜브지만은 이것도 또 관계자들이 또 보시는 그렇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몇 조가 그렇다 이거는 얘기하기 좀 곤란한가?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은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예상지 같은 데 보면 있는데 신마 같은 데 굉장히 짠 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형 스타일을 싫어하는 마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형을 굳이 이제 기술자 작전 지시할 때 선행을 가지 마라. 가는 대로 가봐라.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느껴본 건데 가장 이상적인 게 처음에 데뷔해서는 일단 앞에 갑니다. 거의 앞에 가.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번 뛰면서 올라가면서 각질이라고 하죠, 각질. 각질 변경을 하는 바꿉니다. 그러면서 추입형으로 바꾸는데 이제 그런 정통적인 그 스타일 마방들이 좀 오래가는 편은 오래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얘가 사실 그 구조 지금 이제 지용 중에서 관뒀잖아요. 그렇죠. 관두신 분. 49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 그만둔 양반이니까. 지용철 조교사님 같은 마방도 사실은 그 마필의 수명들이 굉장히 깁니다. 뭐 그게 가고 안 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마 같은 경우에 좀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짤 수밖에 없죠. 그 나는 사실 예. 이제 구조 지용은 조교사 하면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정년 퇴임했으니까 나는 싫어했어. 왜 싫었냐면 말이 일단 경주에
능검도 아니고 실전에 투입이 됐으면 우리는 경마 팬들, 예상가들 돈이 베팅이 되는 거고 승부를 최선 승부를 해줘야지. 그거를 마필 가는 대로 한번 가봐라. 나는 그래서 49조를 싫어했다. 구조를 싫어했었어.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기자들이 좀 전달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서로 소통 관계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그렇죠. 아 이거 구조 요번에 출전하는 A 마필은 요번에는 마필의 능력을 한번 가늠해 본다든지 마필 가는 대로 한번 가본다. 이런 내용이 쫙 알려 잘 공개가 되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안 하지. 그전에 그 하나 또 일화 있잖아요. 네. 우리 또 조 의원이 보고 옛날에 그 19조 곽영훈 중에서. 네, 그렇죠. 아, 저도 좋아하고 우리하고 잊어버렸어. 우리하고 또 같은 갑장이고 그렇죠. 우리 저번에 방송에 나왔던 그 홍대호 중에서 네. 하고도 다 친. 그분은 한번 방송에서 보셨대요. 그때 그 19조 마필이요. 직선에서 채찍을 대면 사행을 하는 말이었어. 그래가지고 19조의 그 곽영의 조교사가 이 기자들한테 공개 인터뷰를 다 했어. 아침 방송에도. 얘는 직선에서 채찍을 대면 사행을 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말머리할 때 채찍을 안 댈 거다. 공개를 했어. 그러면 얼마나 클리어해. 그러니까 경마를 보는 경마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저거는 야리 쪼가 아닌 거야. 그렇죠. 마필이 때려서 시청돼서 기대서 사행기가 있어서 악벽이 있어서 채찍질을 안 할 거다. 공개를 했거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공정 경마, 크림 경마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그 마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물론 뭐 요새도 이제 인터뷰가 나오긴 나오지만은 좀 그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팬들에게 좀 공개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이제 선행만데 그동안에 이제 선행 가서 하지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참고 따라 보겠다. 따라가 보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해야 돼. 따라가면은 그렇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응? 예를 들어 선행 가든 말인데 예. 아 선행 맨날 가니까 이 새끼가 앞에 가서 푸닥푸닥 대고 죽어. 예. 그럼 기자들한테 인터뷰할 때 야 얘가 맨날 가서 앞에 가서 죽는데 예. 자 이번에는 한번 잡고 따라가는 작전으로 해볼 거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냐고. 아, 큰일 날 뿐이에요. 이런 조교사가 예. 진짜 존경받는 조교사예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맨날 선행만 가던 앤데 아무 얘기 없다 갑자기 스타트 발주 딱 받았는데 자꾸 늘어져봐. 욕먹는 거야. 거꾸로 맨날 취입으로만 가던 놈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게이트 열리니까 빵 때리고 선행으로 가. 그렇죠. 그거 욕먹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마방 기자들한테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우리 각 마방 조교사님들이 좀 더 이런 멋진 내용이잖아. 이런 거는 이거 얼마나 경마 팬들도 그렇고 예측하기가 좋잖아. 우리 예상가들이 예상을 할 때 각질 병기 분류를 하잖아. 그렇죠. 얘 AB 1, 2, 3, 4번 선행마 느닷없이 나오자마자 잡고 늘어져. 이게 욕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 기자님이 이제 마방 취재 들어가시면 우리 그 관계자분들도 우리 방송 많이 보신다 그렇죠. 그러더라고. 예, 예. 그런 말씀을 좀 전달을 해주시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뭐 저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많이 이제 그 이 공정 경마로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 전국에 있는 팬들한테 아주 구구절절히 전달이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뛰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현직에 있는 기자들 많이 뛰어가지고 공개해서 많이 해서 좀 인터뷰할 때 그럼요, 예. 많은 경마 팬들이 공정한 내용을 그렇죠. 인터뷰를 열람하고 볼 수 있게 그렇죠, 예. 좀 많이 좀 띄워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예. 이게 또 우리 경마 팬들이 또 많이 궁금하실까 경마 관여금지 된 사람들 경마 관여금지가 뭐냐 이거지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마무리합시다. 뭐 경마 관여금지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결국 이제 죄를 지어서 일단 그 형법으로 해서 어떤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그 형량이 나와 가지고 경마에 관여를 할 수, 그러니까 경마장 안에 못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은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나가서 열심히 또 예상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수분들도 있고, 결론 얘기하면 일단 분리실은 일로 나가는 아웃된 분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 이게 한 가지 또. 경마 관여 금지면 예. 경마장에 오면 안 되잖아.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 안에 들어오든가 밖에서 예상을 하는 건 괜찮고 밖에서 예상하는 건 왜냐면 또 개인 직업이기 직업이 때문에 직업이 다이고 뭐 호텔 빵집 앞에서 뭐 그렇지. 자판 깔아놓고 뭐 빵 판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뭐 그분들하고 저하고 또 사제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저하고 별로 그렇게 인터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네. 저도 이제 오 기자뿐만이 아니고 이 몇몇 이 후배 선후배 이 기자들 이렇게 많이 얘기한 기자들이 있는데 다 내용이 다른 게 그 뭐 취재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내가 들은 게 A 기수는 인터뷰한 기수들이 없어. 아, 저 기자들이 없어. 얘는 어떤 내용으로 이 인터뷰 내용이 없는 그런 기수들이 있더라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기수들이 다 이거 돼 갖고 나갔어. 또 조교사 중에서도 그런 인터뷰 또 잘 안 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며.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안 좋은 결말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또 부원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아니 언제부터 경마팬 위했다고 자기들이 웃기는 소리죠. 제발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언제부터 경마팬 위했다고 예상하면서 여러분들 뭐 경마팬들 위해서 정말 제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우리한테는 한 번도 지금까지 뭐 똑바로 얘기 안 해주고 나가서는 정말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괜히 열받네. 마방 안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조교사로 있을 때는 인터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다가 그럼요. 잘려놓고 나가서 아 경마팬 여러분 전직 조교사 누구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상하게 된 누구입니다. 앞으로 마방 정보는 A급이고 나만 믿고 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 네, 그래요. 뭐 우리가 남이 얘기 더 이상 때릴 필요 없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경마 관여금지된 사람들의 어떤 그 좀 비양심적인 그 행태를 말씀을 드린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아무튼 오늘 와 이거 우리가 촬영할 때는 햇빛이 좀 있었는데 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엄청 추워요 지금. 아니요 벌써 끝내려고요. 아 이제 끝내야지 뭐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아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아니 여기 오니까 사담인데 야 이거 또 부산 여기 오륙도 저 앞에 오륙도 여기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비 묘비 아 또, 묘비가 아니지 노래비 아, 노래비. 아, 여보세요 그래요 노래비 여보세요 저 앞에 노래비. 웨스턴 조선 호텔 예.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해운대 헌가 아 전철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그렇죠. 우리 또 한번 멋있게 제가요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는데 조만간 이 해운대 이 바닷가에서 우리 조철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미팅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공지를 올려드릴 거고 우리 멤버들 라방 이박사하고 오기자하고 조철하고 멋지게 노래 한번 불러서 또 하는 그런 영상도 좀 브이로그에 올릴 테니까 기대들 해주시고 아, 참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끝내지를 못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좀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정말 그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귀에까지 들어가는 소스 정보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고 저희 방송이 또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어갈 정도의 소스는 이미 그건 소스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오 기자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신 거고 그래 아무튼 우리 오 기자님한테 오늘 좋고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국밥이라 하나 먹자고 네. 자 우리 저 오 기자하고 조철하고 날씨 쌀쌀한데 여러분들께 또 방송하느라고 수고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다음 콘텐츠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